기술적일 때는 검사 결과가 좀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옛날하고 비교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저희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인데요. 꼬마아이님이 탈모 진단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 주셨는데, 샴푸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그래서 피부과를 여러 군데 갔는데 몇 군데서는 걱정 말라고 그냥 가라고 하셨고, 몇 군데서는 또 현미경으로 찍어보더니 가능성이 있으니 약 먹으라고 했대요.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약을 먹어야 될까 불안하시대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갈등 중이신 것 같습니다. 애매하니까 사실 병원 진단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. 확실하게 탈모거나 확실하게 아니면 이런 진단이 나오지 않겠죠. 근데 아주 초기에는 원래 M자가 심하거나 좀 솜털이 앞쪽에 머리가 얇은 분들은 판단이 어려워요. 그래서 옛날하고 비교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애매하면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이제 체크를 먼저 해놓고요.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병원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죠. 그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하면 좋으니까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간격? 물론 엄청나게 빠지면, 지금 샤워할 때만 50개 빠진다고 하셨는데 많이 빠지는 거긴 해요. 그래서 근데 이게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회복되는 거면 상관없죠. 50개가 지금 계속 몇 달째 빠지면 유전성 탈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탈모는 맞는 걸로 보이고요. 그렇다면 이제 유전성 탈모면 약을 먹는 거고, 다른 원인에 의한 탈모면 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해야겠죠. 저희 검사 있죠. 머리숱 개체 검사라든가 현미경 검사, 또는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일반적으로 찍어놓은 이 검사 세 가지 정도를 비교를 해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약 복용을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려요. 너무 초기일 때는 검사 결과가 좀 애매하거든요.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전에 비교해서 확실히 진행이 된 걸 본인이 느끼면 간격을 보고 판단해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